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 관계. 자, 첫 번째 건강이에요. 건강.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건강. 그 다음 관계. 그 다음 일, 여가, 재무. 재무라는 건 어떤 경제적 여유를 얘기하죠. 자, 채팅으로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어떤 섹션이 나는 중요하다 생각하시는지. 건강, 꼭 누군가 사람들이랑 같이 재밌게 살아야 돼. 관계, 아들딸이랑 있어야 돼. 결혼해야 돼. 일, 나는 나에게 좋아하는 일만 있으면 돼. 연예인들 보면 혼자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멋있게. 일, 여가, 나는 여행 다니고 나는 좀 내가 여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여가, 재무, 돈 좀 있어야지.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못 살아.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 뭐가 중요한지 써주세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다 중요하지. 중요한 게 하나도 없는 게 없죠. 오인규 날개님. 일이네요. 역시 인티위신 답변하셨습니다. 일이네요. 맞아. ESTJ, 저는 약간 ESTJ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적인 게 좀 있어요. 강해. 자, 김민주 진단지는요.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싹부모를 상담하신다든지 아니면 상담할 때 사람들께서 중요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진단지를 받은 다음에 가장 자기는 이 점수를 체크해서 어디 쪽에 몰두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가지고 네,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도 이제 카페에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나는 재무, 날 여기다 보내볼게. 재무, 여가. 진짜 어떤 분은 그 공무원 하는 이유가 그 안정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가, 시간 칼퇴, 그것 때문에 공부를 노력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막상 여가가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만두신 분들도 제가 진짜 만났거든요. 여가. 자, 일. 내가 일. 그래요. 우리 김민진. 자기 경험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 관계. 건강. 네. 이 섹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이제, 이 생일을 살아야 돼. 애들을 여러분 진로 코칭 하실 때도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부모 교육하실 때도, 아까 제가 얘기하신 직선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가면은 자괴감이 엄청나게 맛볼 거예요. 왜? 올라가고 싶어도 우리 환경이 일을 그렇게 한 자리에서 오래 이 일이 공무원? 공무원도 요즘에 뭐 이렇게 보장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그거에 따라 조금씩 또 항상 변화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자기만의 노하우. 아까 그 거창고등학교도 그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거. 나를 필요로 하는 데에서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밑바닥부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요소가. 자, 그래서 이제 인생이 이렇게 다섯 가지 아까 요소 살펴보셨죠? 요게 우리 생애의 요소예요. 요 다섯 가지가 잘 굴러가야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복하면서 조금 노후에 좀 그래도 편안한 삶이다. 초등학교 때 만들던 계획표 같아요. 그죠? 자, 맞아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잘 굴러가야 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지금 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요 다섯 가지 영역이 잘 굴러가도록 우리가 짜야 되는데 그 짜는 자원이 여기 요거예요. 독서, 학습, 어학, 자격증, 학력, 경험. 그러니까 제가 1, 2년 사이에 격동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 온라인의 그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력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옛날에는 이 수직적인 곳에서 학력, 뭐 좋은 학벌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갈 때 꼭 필요한 요소, 뭐 인맥, 학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그 의미가 별로 없는 시대이다 보니까 아주 똑똑한 거예요. 이 어린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되게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거를 이 지금 어쨌든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 힐링 스터디를 통해서 나도 힐링되지만 내 전체의 생애가 힐링되려고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자원이 경력,
중요합니다. 익스피리언스 앞으로는 더 자기 익스피리언스가 중요해요. 알바 하나라도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식, 독서, 학습, 어학. 어학도 어느 정도, 이 어학은요, 기능적인 면보다, 구글이 너무 잘해주잖아. 기능적인 면보다는 그 문화에 대한 이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문화에 대한. 유럽이면 유럽. 이런. 자, 어학. 그다음 자격증. 자격증. 자, 그 다음에 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학력이라는 거죠. 학력. 자, 학력, 경험. 이런 요소들이랑, 한쪽에 바뀌는 이런 요소들이랑, 이 인생의 영역이 잘 페달로 굴러갈 수 있게, 나누고, 써먹고, 배우고, 요거를 할수 있게끔, 요 다시 굴러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이 페달의 역할이 바로 지금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날개님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라는 거죠.